효성 T&C. 70만 원에 25%. 70만 원이요? 네. 아, 한숨이 날 만하네요. 한 3, 4년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이게 제가 추가 매수를 했을 때요. 한 8만 원 선에서 한 건데, 그 추가 매수 한 게도 한 3, 4년 됐고, 그때도 제가 할줄 몰라가지고 너무 잘못해서 지금은 근달이지 않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추가 매수했을 때도 7만 원그 부근, 아, 70만 원? 네. 70만 원. 그죠. 70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그때 또. 아, 이거 지금 비중 25%인데 이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아유, 제 생각에는 솔직히 이 종목을 왜 그때 2011년도에 매수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네. 그때 이거 매수를 혹시 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갈 줄 알고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들어가면서 얼마 오르길래 그냥 내버려 뒀었지. 그랬더니 그냥 떨어지니까 정신없어가지고 할지는 모르고 그냥 가지고 있었죠. 이건 차라리 제가 그때 매수를 했을 때 이제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 공 있죠, 공. 뭐 우리가 뭐 농구공이든 아니면 테니스공이든 하늘 위로 탁 이제 세게 던지면 처음에는 탁 총알같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점점 속도가 줄죠. 네. 그리고 많이 올라가면 어느 순간 그 공은 떨어져요. 그죠? 네. 주가라는 것도 그래요. 무한정 계속 올라가지만 않아요. 모든 기업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막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도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많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종목들도 계속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종목은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면 정말 많이 올라 이제 중간에 상승에 많이 올라갔다가 중간에 또 많이 빠져요. 또 다시 올라갔다가 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실 때 이미 주가가 여기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그만큼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이런 데 떨어졌을 때 매수를 섣불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할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몇백만 요것도 원 손해봤을 때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몇천만 원은 손해를 보고 그럼 지금 있어가지고, 혹시 지금은 주식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계세요? 이제 알것 같으세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조금은, 종목들을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앞으로 조금은 어떤 종목들이 알고, 괜찮을지 뭐 이런 것들. 예, 조금은 알고 있는데, 아주 이것 때문에 항상 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근달이질 못하고, 추가 매수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금 제가 이런 뭔가 속수. 답답하시고 그런 마음은 알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제가 볼 때는 이때 매수하셨을 때하고 현재 그 상황이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다는 거예요. 어머님도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종목이 많이 떨어져서 답답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추가 매수를 이거는 사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70만 원까지 올라간다라는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이게 다시 7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저도 의심을 좀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은. 올라가지도 않겠지요. 그래서 제가 저도 알고 그래서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그러면 어떤 부분이 지금 되게 이제 그들 이제 제가 궁금하신가요? 요즘은 매도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이라도 근데 어느 정도에서 해야 되는가. 저번 날, 40만 원까지 그쵸?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40만 원 정도는 가까이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어머니 이렇게 하시죠. 제가 원래 그 지금 이제 손실률로 보니까 금액 말씀하셨지만 몇천만 원의 손실을 지금 보고 계시다라고 하신 거 보니 이 기업에 지금 매수하신 금액이 좀 크신 것 같고 네, 굉장히 그러면 커요. 아무리 답답하긴 하지만 지금 지난번에도 뭐 40만 원까지 지금 45만 원, 4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도 이때 안 파신 이유도 너무 주가가 이제 많이 이제 손실이 크니까 여기서 팔지 못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좀더 네. 올라가면 그때라도 좀 팔까 조금이라도 더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신 네.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주가는 지금 여기에서 팔 시기는 아니에요. 이미 네. 어느 정도 많이 하락을 한 상태라 지금 팔면 나중에 후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 나중에 이 주가가 40만 원에 다시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네. 기다리시면 지금은 훨씬 더 높은 네네. 가격이잖아요.
그 40만 원에 올라오면 차라리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40만 원이 왔는데 이게 또 4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는 당장 봤을 때 저는 일단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40만 원 오면 그때 45만 원까지 갈 수 있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45만 원 더 갈 수 있는지도 그때 돼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40만 원 오면 그때 꼭 연락을 주세요. 지금 여기서 파는 건 아니고 40만 원에 오면 꼭 연락을 주시고 저한테 상담을 다시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40만 원 정도는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40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니까 물론 시간은 좀 걸려요. 이 정도 지금 당장 막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네. 지금 뭐 몇 년도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손실 많이 줄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40만 원에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